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보장을 위해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구매해야 합니다. 하지만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은데요. 전라남도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상담회를 열고 판로 개척에 나섰습니다. 정유정 기자가 전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가 올해로 15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1일 나주시 국민체육센터에서 전남 지역 공공기관, 민간기업, 지자체, 교육지원청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계약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3 전라남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상담회가 열렸습니다. 앞으로는 일어나도 우리 장애인들에게 좀 직업을 가질 수 있게끔 해준다는 부분들은 결국은 이 사람들이 자립을 할 수 있고 또 이 나라의 하나의 핵을 그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서 많은 분들이 우리 장애인 생산품 또 중증 생산품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남의 22개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은 중증장애인이 생산 서비스하는 화장지, 사무용지, 제과, 제빵, 세탁 서비스 등 식품부터 생활 서비스까지 다양한 품목을 선보였습니다. 적응을 해가면서 일을 배워가면서 일을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면서 보람도 느껴가며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시설은 현재 전보를 핸드타올 두루마리 휴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시설을 물품을 구매해 주시는 고객분들이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면 참 뿌듯합니다. 전남의 중증장애인 생산시설들은 우선 구매 상담회를 통해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수한 품질을 알리고 구매 수요가 있는 기관과의 1대1 매칭 상담으로 생산품의 판로 개척에 힘썼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